한비스 아즈가 2사 경기 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플레이 경기 할만하거든요. 시드앤톱 상대로 해서 팀플레이 경기만 따내면 4세트는 유명세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박영민 선수가 좀 패배가 아쉽고 김동준 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따냈습니다. 네. 네, 팀플레이만 이기면 유용태가 따라 나오거든요. 네, 손재범 한상봉 조합이 오늘 3세트 경기에 출격을 했는데 예. 자, 이번 경기 따내줘야 되거든요. 2세트 경기 박영민이 무너졌어요. 예, 조합 전적 2승 1패 많지 않고요. 최근에 박명서 전태규 선수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합니다. 네, 그래도 뭐 성적으로 따져보면 시즌 투수의 팀플레이 성적이 좋거든요. 그렇죠. 자, 강민구, 신경민은 막아야죠. 네, 일단 현재 2승 5패 조합전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2연패인데요. 안 좋아요. 근데 계속 나와요. 그럼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럼 그렇죠. 뭐예요? 무조건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두 선수 아니면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두배 선수가 여기서 한 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1세트 경기 내주고 2세트 경기 김동주 선수가 오랜만에 승리 차지했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즌2의 팀플레이는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 막판이 되면서 세수를 연패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팀플레이 부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음 시즌에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비스트아즈 강민구, 신경민 선수 지금까지 한비스트아즈의 팀플레이 조합 아직까지 답이 없거든요. 이 두 명의 선수가 연전 연승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강민구, 신경민 2연패 했지만 김동주도 살아났는데 이 두 명 선수 오늘은 한번 해줘야 돼요. 네, 색깔 보겠습니다. 먼저 흰색이 손재범 선수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한상봉, 강민구 선수의 색깔이 네, 빨간색이고요. 마지막으로 신정민 선수가 보라색이에요. 11시 12시에요. 이야. 한빛 스타즈가 11시 12시. 네, 붙었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자, 먼저 보이는 진영은 한상봉 선수예요. 예. 따로 출구돼서 이제 외부에서 합쳐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나올 때 한 세트 나옵니다. 그렇죠. 완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손재범. 그러니까 부품이 따로 이렇게 머리 다리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몸이 합쳐져서 나오게 되니까 더 셀 수 있다는 얘기. 네, 그만큼 그렇죠. 네. 입구가 한 곳이어서 같이 나와요. 네. 사는 데는 약간 다른데 나오는 대문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혹은 다세대 주택 같은 네. 네, 그런 위치에 지금 나왔습니다. 네. 나올 때는 손 붙잡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아, 강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나갈 수 있잖아요. 네, 환승의 네. 조합. 부승대로 네. 승리하고 팬미팅해요. 예. 아주 적절한 선택입니다. 전지 게이트. 안전하거든요. 그냥 네. 12시에 저그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네. 지금 현재로서 뭐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강력하게 모이면서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잘못해서 센터 싸움 실패하면은 오히려 조여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루트만 봉쇄하면은 둘 다 못 나오는. 그렇죠. 네. 진짜, 그러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처음 싸울 때 잘 싸워야 돼요. 예, 그렇죠. 자, 전진해서 게이트를 올리고 있는 강민구 선수. 자, 이쪽은 본진 쪽 네. 올라가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하고요. 예. 네. 파인애플이 뭐 어때서요? 네, 파인애플이 싫다는 게 아니고요. 예. 파인애플을 껍질로 그대로 먹는. 그렇죠. 마트에 가면은 정리가 뭐 손질이 돼 있는 또 파인애플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김동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데 설마 했던 일이 이제 또 눈앞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봤어요. 예, 손재범 선수와 지금 한상봉 선수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리 싸움이거든요. 네. 11시와 12시. 자, 들어와서 완벽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한비스타즈를 파괴할 전략을 지금 짜내야 돼요. 네. 센터를 좀 더 넓은 센터를 장악을 미리미리 할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예. 자, 병력 지금 뽑고 있고 정원링 나왔습니다. 한상봉 네. 위쪽으로 병력 보내고 있죠. 9시와 7시에요. 오우, 빠르게 지금 3게이트. 네. 태클을 타고 3게이트로 일단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보겠다라는 거. 네, 이쪽도 예. 레어 테크 가능하죠. 충분히 입구가 네. 좁기 때문에 거기서 네. 적은 수의 병력으로 많은 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게스 올리고 있죠. 손재범 테크.
강민구 선수, 손재범 선수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뚫어버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위치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빨리 태클을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태클을 먼저 탄 쪽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는데요. 네. 병력 소비, 뭐, 적절하게, 병력 소비는 적절하게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태클가 나온 이후에. 아, 3개 들어갔어요. 야, 한상봉 파고 들어서 드론 한두 개만 잡아도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든지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위쪽. 그냥 저글링이 다 따라다닐 게 아니라 위쪽에 한 4개 정도 놔두고, 나머지 저글링들이, 예, 좀 몰아가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2개 남았습니다. 예. 확실하게 제거. 손재범 선수의 병력도 지금 센터 쪽으로 오고 있고요. 네. 강민구 선수 본진 가는데요. 본진 게이트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거면은 굳이 저글링 한기가 매복하고 있었어요. 네. 숨어 있었죠. 두 기 따라 붙었습니다. 네. 스피드업 됐고요. 굳이 3 게이트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강민구 선수 그냥 2 게이트 포지가 나을 뻔했어요. 차라리 이제 3 게이트는 일단 무조건 밖으로 좀 치고 나가겠다라는 물량 위주의 선택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좁은 입구를 소로를 막아놓으면서 플레이를 할 거면은 그냥 투게이트웨이에서 멈추고 이제 캐논을 짓는 이런 빌드가 좀 더 나을 뻔했습니다. 네, 나와요. 네, 나와요. 의미가 있어요. 예, 신정민이 빠른 태클을 타다 보니까 저글링이 적어서 강민 선수가 투게이트를 했는데 손재범이 지금 투게이트 태크거든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센터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밀리면은 안 되거든요. 질러시 좀 더 많죠. 3게이트웨이인가요? 네. 강민 선수의 질러시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 또 2기가 들어갔고요. 자, 하지만 추가 병력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웃이 있거든요. 빠지네요. 3게이트를 돌렸는데 2게이트 질럿에 결국 이런 식으로 또 막히게 되면 후속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예. 자, 올라오죠. 질럿을 계속 뽑은 것도 아니고 신정민 선수 저글링이 적기 때문에 일단 센터 싸움에서 밀렸는데 캐논이 완성이 안 되면 완성 안 되고 좀 들어갔는데요. 저글링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야, 이거 왜 분위기가 이상하게 한 번. 아,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데요. 드론까지 지금 남았고요. 추가 병력 없고 드론 잃고 캐논 다 부셔지면은 병력도 안 뽑았는데 추가 병력 없어요. 3게이트웨이가 무색하게 됩니다. 예. 아, 돌리는데요. 개인 기량의 어떤 그 차이점을 보이면서 결국 손해를 많이 보네요. 네. 자, 한번 타이밍을 잡고 공격 시도했으나 병력 다 막히고 오히려 역공당했어요. 예, 게다가 게이트웨이지 캐논 지역까지 몽땅 지금은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드라군이 계속 오면은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신정민이 태클을 빨리 탔는데 이 무탈리스크가 활약하기도 전에 오히려 먼저 나가가지고 병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 역습당하죠. 예. 드라군 타수. 그리고 한상봉 선수의 뮤탈리스크도 여기는 지금 나왔어요. 뮤탈 드라군으로 한 타임 마감만 주면 돼요. 네. 아, 갑니다. 뮤탈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뮤탈리스크 양이 뭐 아주 그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겼어요. 네. 1대1 싸움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한비스타즈예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숫자의 신정민 선수 무탈이에요. 네. 어떻게 역전을 하겠습니까? 아쉬운데요. 저쪽은 지금 다 털렸죠. 자, 이런 쪽은 어떻게든 지금 지켜줘야죠. 미래가 있습니다만. 예. 근데 게이트가 바깥에 나와 있어서 여기 무너지면은 본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차이도 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 3게이트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뮤탈 갑니다. 예, 입구 쪽을 잡아놓고 있다가 한번 뛰쳐나갔는데 그 싸움에서 패배를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예. 2게이트를 유지하면서 태클을 탄 상대의 병력을 3게이트로 제압하지 못했다면은 당연히 태클을 탄 쪽이 유리합니다. 네.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자, 손재범 한상봉 조합이 1승을 따냈어요. 11시, 12시 더 지형적으로 불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청투로 썼습니다. 따냈죠. 그렇습니다. 11시, 12시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를 하고 두 선수 모두 다 좀 안 좋은 그런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 두 선수는 나오면서 티격태격하네요. 네. 자, 인사하고 들어오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손재범 한상봉 선수 팀플레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네. 1승을 추가해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위자의 두 선수 다시 앞서가는 거예요. 네. 한비스타 가 좋은 위치를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선수가 너무나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 3세트 경기 시작 투수가 승리를 따내고 2대1 앞서 갑니다.
하면서 정원이 몇 기가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네. 어, 딜러 또 돌았죠. 예. 절대 밀리면 안 됐거든요. 오히려 경기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상대방을 압도해야 될까 한비차제예요. 예, 치고 빠지는 전투, 그러니까 한상봉 선수의 전투도 좋았고 손재범 선수의 딜럿이 더 많이 싸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태크가,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저 싸움에서 밀린 게 진짜 치명적인 상황이 그렇죠. 됐죠. 한상봉 선수 테크였거든요. 그리고 신정민 선수 테크가 빨랐거든요. 근데 캐논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그러면 예. 저 캐논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좀 더 버텨주던가 했어야 되는데 좀 이른 타이밍에 나가서 병력을 다 잃고 오히려 이 캐논 라인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네. 딜러 두 기, 드래곤 두 기 추가 병력 계속해서 12시 쪽으로 왔고요. 결국 프로토스의 자원 그 소비가 좀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나요. 네. 결국 여기다 캐논 박 건설하고 또 딜을 돕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하나를 더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아예 입구를 저런 식으로 좁혀놓고 나중에 나갈 거라면 투 게이트 포지를 해서 일단은 캐논 라인이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자원을 세이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지어서 골목을 좀 좁혀놓으면 결국 3게이트 상태에서 캐논 라인도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4게이트에서 게이트웨이 라인까지 형성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손재범 선수는 2게이트웨이 유지하면서 질럿 거기서 꾸준하게 뽑는 가운데 드라운 테크까지 탔음에도 불구하고 3게이트에서 나온 병력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좀 자원적인 어떤 효율 이런 면들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빌드를 운영했다고 볼 수밖에 네. 없겠죠. 비슷한 네. 체제에서는 병력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아 네. 입구종을 내줬어요. 게이트웨이도 3게이트 먼저 늘어났고 병력 계속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강민구 신정민 선수의 한 번의 판단 미스로 그렇게 좋은 명당을 차지하고 예. 나서도 부가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패배하고 마네요. 그렇죠. 자, 역시 저 손재범 네. 선수 질럿으로 찌르기 하고 그 이후에 태클을 탔거든요. 네, 상대방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좀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손재범 선수가 빠르게 이제 드라운 태클을 타고 어차피 예, 들어가봤자 손해만 볼 거 안 들어가고 그냥 지키는 싸움하면서 드라군 빨리 탄 것이 전체적으로 게임에서 큰 영향 줬고 네. 한상봉 선수의 예, 돌파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손재범 선수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좋아하는데요. 네, 네. 그렇죠. 3차트 경기 시즌투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시즌투스 네 번째 경기에서 윤용태 선수와 김정우 선수 제압하지 못하면 경기 끝납니다. 잠시 후에 네 번째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